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정권 권력 비리의 뇌관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조사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물증 앞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검찰은 금품수수 규모를 억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더욱이 유재수가 받은 금품이 그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에 그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유재수 비위 의혹 감찰 중단권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살펴보면 우선 청와대 특감반에서 유재수의 비위 첩보를 입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회의를 통해 나온 결론에 따라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했고 그에 대해 민정수석실 윗선에서 감찰 승인이 떨어져 감찰이 시작된 건 역시 확인된 사실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유재수를 세 차례나 불러 조사를 하는 등 감찰을 실시하던 어느 날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갑자기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건 역시 확인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조국이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에 연루됐다는 것도 이미 확인된 내용입니다. 조국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재수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조국은 자신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했음을 국회에 나와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는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로 조국은 이 문제가 훗날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특감만원들이 수집한 첩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이 국회에 나와 한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비위 첩보가 근거가 약했다는 조국의 발언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굴 시켜 어떻게 조사를 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고 설득력도 없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조국은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국이 유재수 비위 의혹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배경은 대략 세 갈래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국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사모펀드 운영 개입 의혹을 받는 시점에 유재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국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재수의 주 업무 관할 내에 사모펀드 등 자산운용사 감독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재수가 청와대 특감반 감찰 조사를 받던 시기가 2017년 10월경이고 정경심이 오촌 조카와 사모펀드 운영 의혹을 받는 시기와 겹칩니다. 따라서 조국이 당시 사모펀드 감독기관의 핵심 책임자였던 유재수에게 보험을 든다는 계산으로 그의 개인 비위 의혹을 덮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유재수와 함께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에 연루됐을 가능성입니다. 조국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와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감찰이 중단된 뒤에 백원우를 시켜 유재수 문제를 금융위로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유재수는 감찰이 중단된 후에 금융위에서 사실상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금을 고스란히 다 챙겨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는
경찰과 금융위 등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에 정치권의 친노 그룹이 개입된 의혹도 있습니다. 관직에 주로 몸을 담아온 유재수가 중대한 비위 의혹이 발견됐음에도 별탈 없이 빠져나와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사실상 영전한 것 등은 정치권에 누군가 다리를 놓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유재수와도 인연이 있고 현 정권에도 영향력이 있는 친노 그룹에 속하는 정치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삼철이라고 불리우는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유재수와도 잘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과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전현직 정치인들입니다. 유재수가 친노그룹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면 이들 중 누군가에게 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를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는 의심이 불거진 인물들에 대해 그냥 덮고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조국 사태 수사 못지않게 문 정권의 핵폭탄급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재인의 직접 지시 가능성입니다. 금융위의 기획조정관으로 있던 유재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금융위의 핵심 자리인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오른 것은 문재인, 유재수 이 두 사람 사이에 참여정부 청와대 인연이 배경이 됐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본인이 직접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감찰 진행 사안을 보고받고 중단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전해듣고 조국에게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문재인과 조국이 이제 그 칼로 인해 자기 자신들이 배일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대해선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면서도 자기 편에 대해선 뻔뻔한 자비를 베푼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이 수면 위로 올라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던 조국은 어떤 경우든 책임을 면피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조국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